안녕하세요. 운타민의 훈입니다. 보름입니다. 초이스 토너먼트. 오늘은 터키 여성 운동선수들이에요. 구독자분께서 추천해 주셨고요. 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여러분 나라에 유명한 분들을 추천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많은 추천 부탁드릴게요. 8강! 8강전입니다. 8강전 첫 번째 대결은 네르야 차일간 대 이펙 소일루. 네르야 차일간은 배구 선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펙 소일루는 테니스 선수라고 하네요. 운동 선수 중에 미니만.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인다. 걸렸어. 어렵네. 나 두 분 다 이쁘셔가지고. 이게 두 사람 다 이쁠 때는 그냥 첫인상으로 판단해. 아 그래 가자. 하나 둘 셋. 8강전 첫 번째 대결은 네르야 차일간을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8강전 두 번째 대결입니다. 에스라 션제베 대 시민 비차지올루. 다들 이름이 좀 어려워. 청순한 분이랑 되게 강렬한 사람이 붙어줬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요? 아니 에스라는 좀 귀엽고 시민은 매력적이고 에스라 션제베는 농구 선수라고 하고요. 시민 비차지올루는 랠리치? 랠리 레이서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슈마워 같은 레이서가 있고 그리고 랠리를 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와우 장난 아니다. 운전자라는 여성을 좋아해요. 결정했어. 오케이 가자. 예 하나 둘 셋. 8강전 두 번째 대결은 시민 비착 제올루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박한 약간 난 처음 알았어. 8강전 세 번째 대결입니다. 벨리슈첸 대 세르나이 악타슈. 벨리슈첸은 수영선수라고 하고요. 세르나이 악타슈는 축구선수네요. 야, 염색이 특이하다. 나도 나중에 한번 해볼까? 니도 그렇게 염색해봐. 더 나이 들기 전에 한번 해야지. 이쪽을 하얗게 염색하는 거야. 결정했어. 오케이, 가자. 하나, 둘, 셋. 8강전 세 번째 대결은 세르나이 악타슈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쾌활한 매력이 있죠? 달달하고. 8강전 네 번째 대결입니다. 샤히카 에르주만 대 부세 카야잔. 샤히카 에르주만은 다이빙 선수라고 하고요. 부세 카야잔은 배구 선수라고 하네요. 지금 다양한 직업을 쫙 추천해 주신 것 같아. 두 분 다 약간 요정 같은 느낌이죠. 반짝반짝반짝. 배구 선수 중에 이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우리나라 김연경도 터키 플로리다에서 뛰고 있잖아. 맞아요. 오케이 가자. 하나 둘 셋. 오, 뜻이 잘 맞는데 어딜 따라? 8강전 네 번째 대결은 부세 카야잔을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웃어서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아까 옆에 분도 웃었잖아요. 4강전입니다. 4강전 첫 번째 대결은 시민 비차지올루 대 부세 카야잔. 나 골랐어. 나도 골랐어. 가자. 자, 하나 둘 셋. 뭐야, 웃으면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 아니었어요? 내 생각에는 조금 더 이뻐. 근데 이쁘긴 진짜 이쁘신 것 같아. 4강전 첫 번째 대결은 시민 비착 지올루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섹시하게 생겼어. 와우. 4강전 두 번째 대결입니다. 세르나이 악타슈 대 네르야 차일간. 어렵다. 진짜 어렵다. 두 분 다 약간 저는 호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운데 결정했어. 왜 두 분 다 약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호감형이신 것 같아서 좋았어. 저도. 하나, 둘, 셋. 4강전 두 번째 대결은 세르나이 악타슈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라의 8명 또는 16명의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 나라의 과자들이나 전통적인 물건들, 또 여러분 나라의 제품들이나 재밌는 TV 광고들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다면 저희들의 영상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훈타민TV@gmail.com으로 메일 주셔도 좋아요. 드디어 결승전입니다. 결승전은 세르나이 악타슈 대 시민 비차지올루. 이거는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근데 둘 다 이쁘고. 아 어렵다. 이 두 사람은 우리가 누군지 모를 텐데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놓고 고민하고 있어.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근데 나는 딱 끌리는 분이 있어요. 나도 마음으로 끌리는 사람이 있는데 왠지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선택할 것 같고 그게 서로 달라. 마음을 따라가야지. 한 명을 떨어뜨리기 싫어. 헷갈리잖아 시간 끌수록. 시민 비차지올루와 같이 차를 타고 가서
세레나의 아카시의 경기를 보러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무슨... 솔로몬의 현명한 판단이죠. 아? 아니, 이거 나 보면 안 됐어.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어. 빨리 고르고 싶을 때 얘기하세요. 정해놨습니다. 오케이! 가자! 하나, 둘, 셋! 오! 8명의 터키 여성 운동선수들에 대한 저희들의 초이스 토너먼트 최종 선택은 세레나의 아카시입니다. 아, 근데 뭔가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즐거운 초이스 토너먼트를 했는데요. 또 저희들의 유쾌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문타민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구독. 또 만나요.